발 기념전으로 발간해서 40만 쪽을 유네스코 기념관에 등재시켰습니다. 5.18 유공자는 국가 유공자가 아닙니다. 이 두 분의 책을 꼭 읽은 다음에 자식들한테 포크감을 쏴 받아갖고 포크감을 탈쓴 자식들한테 상속 재산을 물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수를 통해서 번전 무너지는 일 바라겠습니다. 조선을 공격한 게 민주입니까? 3.15 3.15정신과 4시간 만에 17일에 시군구에 저와 함께 만국의 문물을 구축해서 무기를 탈출한 게 민주입니까? 5.18 광주민의 저지하자! 저지하자! 유조렌트 크기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입증 못하면 소송할 수가 없습니다. 순도 무효 사유인 그 위반된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 주체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게 선관위가 한 건지 아니면 중국민이 한 건지 조선족이 한 건지 그거를 먼저 원고가 밝히지 못하면 소송을 못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판결문을 쓴 거예요. 자, 이 판결문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는 우리가 무효소송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증거라고 이제 그 원고 측에서 제출하게 되면 그 증거의 행위 주체를 밝혀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 주체를 모르셔도 가짜인 투표 문제가 나오면 그 전체를 물려내서 선거를 다시 치르도록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가짜인 유조 투표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행위 주체를 모르니까 그냥 유효를 한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도저히. 이런 거는 거의 부정선거범들의 입장에서 부정선거범들을 보호하시려는 그런 그 대충의 투표지가 혹시라도 위협하다라고 인정될 경우에도 그 행위 주체를 모르게 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독선을 깔아놓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역 확장
이종섭입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사무실이 동두천에 있습니다. 바로 미국 기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군들하고 얘기를 할 때 미군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지킬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군은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싶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면 미국도 떠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독재입니다. 첫 번째 독재는 5.18 독재입니다.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5.18을 폭동이라고 얘기하나 5.18을 민주화라고 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는 바로 표현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르고 부정하는 바로 이 5.18 특별법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데 두 번째는 5.18을 얘기하거나 또 귀신을 얘기하거나 문재인의 양선을 얘기하거나 사회로 부동산을 얘기하거나 이러면은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에서 바로 대중을 폭파시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4주년을 맞는 사별절입니다. 이 사별절이야말로 이게 우리의 독립을 외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사실은 세계사에 큰 이중표를 남긴 것이 바로 사별운동입니다. 1919년 3월 1일 사별운동이 기폭제가 되어서 이어서 중국에서 오우사운동이 발생했습니다. 중국판 사별운동이죠. 그리고 여러분 인도 독립을 외치는 간디의 비폭력운동도 사별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나왔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미국의 인권운동 마틴 루터킹 목사의 그것도 그 시작은 우리의 사별운동에서부터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드리시다 여러분. 대북 운동을 단단하게 또 업데이트시켜가지고 좀 그런 해보시고 통일하여 그 진지의 힘을 우리 모두와